특히 음악에서는 재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. 아, 저 사람은 천재다. 음악적 천재. 아니면은 흑백 논리로 어떤 사람은 재능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재능이 없다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요. 제가 생각했을 때 재능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. 피아니스트 김지윤입니다. 저는 4살 때 피아노를 시작했는데요. 아직까지도 그 부산 개금동에 있던 동네 피아노 학원을 다니던 것을 생생하게 기억을 해요. 그 학원은 아마 저희 집에서 한 3분에서 5분 정도 걸어서 거리에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,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주택처럼 보였는데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큰 방에는 업라이 피아노가 한 4개 정도 있고, 그리고 그 거실에 있는 공간에서는 피아노 선생님이 레슨을 하고 계셨어요. 그래서 가방을 들고 이렇게 가면은 신발을 벗고 들어가서 아무 그 비어진 피아노에 앉아서 저 혼자서 그 전날에 그 피아노 선생님이 그려주신 그 사과 모양의 10개에서 한 20개 정도 그려주셨던 것 같은데, 그거에 하나씩 줄을 이렇게 그으면서 한온, 체르니 100번, 뭐 바이엘 뭐 이런 곡들을 이렇게 혼자서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러고 나서는 제 차례가 되면 선생님께서 지윤아 레슨하러 와야지 이렇게 하면 한 10분 정도 레슨을 받았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. 특히 음악에서는 재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. 아, 저 사람은 천재다. 음악적 천재. 아니면은 흑백 논리로 어떤 사람은 재능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재능이 없다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요. 제가 생각했을 때 재능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. 제가 이렇게 40년 년을 살아보니까 아, 그때 보였던 음악적 재질, 소질이 많은 다가 아니구나. 그거보다 어쩌면 더 중요하게 꾸준함. 그리고 그 실패를 했을 때 그 실패를 그냥 실패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떤 교훈으로 잡고 그걸 바탕으로 또 다른 전략으로 더 꾸준히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융통성 있는 마음가짐. 그런 것이 사실은 그것도 재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 타고난 재능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이런 꾸준함, 이런 마음가짐의 그런 재능은 길러낼 수 있다는 재능이죠. 그래서 누구나도 지금이라도 그런 재능을 길러낼 수 있고 또 훈련할 수 있다는 것에 정말 저는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4살부터 피아노를 쳤으니까요. 그러면 38년 동안 피아노를 쳐왔죠. 제가 생각했을 때 제일 오랫동안 피아노 연습을 하지 않은 기간은 정말 길어도 일주일인 것 같거든요. 그러면 평균적으로 3, 4시간을 매일 연습을 해왔다고 치면 정말 엄청난 양의 피아노 연습을 지금껏 해왔다는 거거든요. 보통 사람들이 어떤 것에 이제 전문가가 되려면 만 시간 이상은 투자를 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. 그렇게 생각해보면 저는 20년 전에 벌써 만 시간을 이미 넘어갔어. 사람들이 보통 물어보거든요. 어떻게 그렇게 꾸준히 노력할 수 있냐고.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저도 쉽지 않아요. 힘들고 인간이니까 오늘 연습하자 너무 재밌겠다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좀 이상한 것 같고요. 근데 제가 어떻게 보면 조금 파악을 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는 그렇게 꾸준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시스템을 파악을 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어떻게 어떤 곡을 연습해서 어떤 연주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결과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가 있기 위해서 오늘 내가 해야 되는 것은 뭐지? 그거에 대한 시스템을 만드는 습관을 드리는 것에 아주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.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 그렇게 피아노 학원을 매일매일 갔었잖아요. 한 2시 정도에. 그렇게 했던 것은 사실 제 시스템 안에서 그냥 저는 가야 되니까 갔고 갔다 보니까 늘 매일 했던 거예요.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아침 10시에서 12시 사이는 제가 연습을 꼭 하는 시간이거든요.
그 시간에서는 제가 언제 오늘 피아노 연습을 하지? 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동적으로 피아노 앞에 앉게 되는 그런 거예요. 사실 제가 매일매일 다른 시간에 연습을 하잖아요. 그러면 꾸준히 못했을 것 같아요. 정말 한 달도 못했을 것 같아요. 일주일도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왜냐면은 언제 할까라고 생각하는 것에 너무 이미 에너지를 많이 썼기 때문이죠. 실제로 저도 실천하고 있고 저의 학생들에게도 아주 조언을 많이 하고 있는 습관 만들기의 비법을 이렇게 말씀드리면요. 첫 번째는 똑같은 시간에 그것을 하라라는 거예요. 제가 말씀드렸듯이 늘 다른 시간에 하게 되면 좀 그게 언제에 너무 이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좀 효과적이지 않는 것 같거든요. 그게 이미 뭐 월요일, 수요일은 이때 하고 화요일, 목요일은 다른 때 한다라는 그런 규칙이 정해지면 그것도 괜찮아요. 그렇지만 매일매일 랜덤한 그런 시간에 하는 것은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. 그리고 그 만약에 책을 더 읽고 싶다라는 습관을 드리고 싶다면 이미 가지고 있던 습관이 있으실 거잖아요. 뭐 오후에 커피를 마시거나 아니면 점심을 먹는 것도 그냥 습관이 어느 정해진 시간에 먹게 된다면 점심시간 이후에 책을 읽는 시간을 넣는 것을 하는 것으로 이제 이미 정해진 습관 그 뒤에 그것을 붙이는 거죠. 그리고 또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그 습관을 처음에 할 때는 3주 동안에는 아주 10분의 1만 하는 거예요. 만약에 책을 읽는다 그러면 그냥 책을 펼치고 한 문단을 읽는 것. 뭐 피아노 연습을 하는 것이면 1시간 연습할 수 있지만 10분만 하는 거죠. 더 할 수 있지만 처음에는 그렇게 에너지를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몸에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한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. 그래서 3주 동안 그거를 꾸준히 할 수 있는 노력을 하는 건데요. 그래서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잘 보일 수 있는 뭐 냉장고 앞이나 책상 앞에 붙여놓고 하루하루 끝날 때마다 이렇게 X표를 치면서 가는 거예요. 그래서 3주 동안에는 그 3주 매일매일의 X표가 끊이지 않도록 한번 그러다가 못하게 되면은 그 종이를 다시 찢어버리고 다시 새로운 종이로 그 3주가 끊이지 않고 갈 수 있도록 그 처음에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많은 힘을 들이지 않고 작게 시작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그렇게 해서 마침내 3주에 대한 그 습관이 이렇게 성립이 되었다면 그 이후에는 66일 습관 만들기 챌린지 그 달력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리거든요. 사실 한 사람이 어떤 습관을 만드는 데는 뭐 30일에서 뭐 6개월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어요. 저희가 그게 어느 지점이 지나면 습관이 되었다라고 만드는 게 참 힘든 거거든요. 그렇지만 통상적으로 66일이라는 숫자를 정해놓고 하는 것이 좀 보편화되어 있고 그리고 사실 인터넷에 66일 습관 만들기 뭐 달력 이렇게 하면은 많이 있어요. 거기서 하나를 그냥 다운로드 하셔서 책을 읽기라면은 책을 읽기라는 그 목표를 정해놓고 66일을 이제 그 표를 에서 이제 X표를 치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. 이때 저는 하루를 못했다고 해서 이렇게 종이를 찢는 거는 이제 하진 않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이틀의 법칙을 사용을 하거든요. 그 이틀의 법칙이라는 것이 하루는 정말 진짜 오늘은 죽어도 못하겠다. 피곤하다. 진짜 무슨 상황이 안 될 경우가 있잖아요. 그러면 그날은 못하는 거죠. 못하더라도 이틀 연속을 안 하진 않는 것이죠. 그래서 그 다음 날에는 반드시 다시 그 활동을 하는 것으로. 그래서 사실 제가 이틀의 법칙을 너무나 좋아하고 실제로도 실천을 하고 있는 게요. 그렇게 함으로써 저한테 너무 혹독하게 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그 트랙을 이렇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그런 습관 만들기를 만드는데 좀 도움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사실 이틀 연속만 하지 않으면 또 다시 제 그 방향을 잡아서 갈 수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틀 법칙을 아주 추천드려요. 사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동기가 있어야 나는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. 근데 제 생각에는 거꾸로 된 것 같아요. 하고 있으면 동기가 생겨요.
그래서 동기라는 것이 이제 감정이잖아요. 어떻게 보면은 뭔가 이렇게 기다리는 어떤 감정인데 사람이 감정이란 게 왔다 갔다 해요. 저도 연습을 하고 싶은 날이 있고 연습을 하기 싫은 날이 있고 제가 이렇게 음악을 사랑하고 피아노를 사랑하지만 아, 좀 피아노가 지긋지긋할 때도 있어요. 그렇지만 저는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죠. 저는 음악을 사랑하고 피아노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.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떤 감정이 들든지 간에 행동으로 저의 그 깊은 그 의미를 표현을 하는 것을 노력을 해요. 이게 노부부가 왜 사랑한다고 막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밥 차려주고 아 그냥 뭐 이렇게 막 쓰레기 버려주고 뭐 어떤 걸 하는 건 그런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.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중요한 것이나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을 인생에서 드리고 싶다면 그것을 하고 싶던지 하고 싶지 않던지에 대한 감정에 치중하시지 마시고 그 의미에 대한 확신이 있으시다면 그냥 하세요. 행동으로. 말보다 생각보다 감정보다 그냥 행동으로.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행동이 동기를 만들어내고 그 동기가 저희를 이렇게 탁 이끌어 나가는 그런 에너지를 받을 수 있으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. 그래서 저의 방법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또 다음 영상으로 또 인사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안녕.